너무 힘에 잘 뽑아. 셋이 합쳐서 100살이 넘는다고? 야, 셋이 합쳐서면 당연히 100살이 넘지. 그걸 지금 말이라고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셋이 합치면 당연히 100살 넘는 거 아니야? 어? 아무튼 그렇고요. 곱하기 3을 해도 100살이 안 된다고? 아, 애기네, 애기. 애기야, 애기. 애기들아, 자기 나이 곱하기 3 해도 100이 안 되는 사람들. 애기야, 애기. 너넨 지금 19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, 그러면. 우리 애기 놀란 거 안 보여요? 저도라고요? 아, 이거 못 믿겠네. 시청자분들 이거 자기 나이 속이고 있네. 못 믿겠네. 그 손 제스처 뭐냐고? 내가 그러니까 이거지. 그러니까 얘들아, 나는 진짜 취향이, 여러분, 저는 진짜 취향이 여러분들보다 더 영할지도 몰라요. 저는 항상 신식문물에 열려있는 사람이고 얼리 어답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보다 몇 년 후에 제가 더 신세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나이,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꽤 고민을 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냥 나보다 어리면 그냥 애기 취급할게, 이제 그냥. 애기야. 니넨 다 애기야. 오케이? You guys are just babies. Like, you guys are not like, you're not born in ever. 오케이? 그냥 애기. 오늘도 식당에 뭐가 계산하려니까 어려 보이는 데서 기분 좋았다. 나 PC방 가면은 민증 검사 받는다니까? PC방에서 민증 검사라는 건 사업수단이다. 민증검사를 안 하면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민증검사 하는 거 같기는 해. 진짜 미료님인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? PC방에 저 미료예요 하고 티내고 가지는 않아요. 최대한 변장하고 갑니다. 네. 기존을 이제부터 나로 잡겠어. 나를 잡고 나 위로 4살, 4살이 이제 딱 표준 나이고 그 밑은 그냥 애기, 그냥 병아리. 오케이? 내 위로 내 살 위 어른. 그냥 그렇게 딱 표준을 이렇게 잡을게. 그냥 이제부터 내가 기준이야.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. 갑자기 누나는 생긴 게 애기니까 우리도 그냥 애기라고 부를게요. 파워지로님 1,000,000원 감사합니다. 아우, 잘 자랐다. 감사해요. 애긴데 옛날 영상이 많다. 애긴데 옛날 영상이 많다고? 레이코님 2,000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근데 왜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옛날 영상이 오고. 잊을만 하면 옛날 영상이 오고. 영원히 쫓아다니겠네. 영원히. 나 60살 돼서도 쫓아다니겠네. 웃겨버려 진짜. 어쨌거나 내가 기준이야. 이제부터 내가 표준 나이고 너네는 다 그냥 애기. 오케이? You guys are just babies. Like, you know, baby babies. 오케이? Baby, baby, baby냐? Baby, baby냐? 그냥 baby냐? 이 차이지. 그냥 baby. 오케이?